그래서 아버님 갑자기 몸이 어디가 불편하세요? 제가 유경색. 아, 냉경색 오셨구나. 그래가지고 두 달간 병원에 있다가 지금 나왔는데 그거 하려다가 한번 해본다고 홍게 막 치르라고 해. 그래, 아주 막 물을. 아, 지금 하면 안 되지. 몸이 안 되시는데. 그러니까, 내경색으로 입원 하셨다가 두 달만 퇴원하고 나서 다시 한번 해보시려고 하다가. 두 달 좀 넘었지. 이게 지금 이거 참 애매하다. 그 수급장님 그 당한 거. 네네. 보험사 여주원이 한 10년 이상 거래를 했어. 제가 원래 운수에서 출신이에요. 제가 정년하고 이걸 시작했는데, 운수에서 한 35년 있었어. 버스에서만. 내가 전문이 사고 처리하고 인사관리야. 그것만 했어. 아, 스님께서? 응, 35년 동안. 문세에서? 응. 예. 그러다 나와가지고, 이제, 배운 게 없으니까. 그렇죠, 네, 맞죠. 뭐, 아무튼 이거 하나 사갖고 했지. 그런데 이제 그때 보험을 한 10년 이상 거래를 한 여자아이가, 나는 그때 이제 완도여행가 들어갔어. 그니까 나도 보험 날짜를 깜빡 잊었고, 걔도 내가 이거 말을 안 해도 걔도 잊었을 거야.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딱 넘었잖아. 그렇죠. 빨리 넣었단 말이야. 그래서 이제 그때 넣었는데, 그 순간에 어디냐, 내일 날짜로 연료를 한번 넣었어. 그래. 그게 얘기야. 그렇지. 그게, 이게 보험이, 그런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보험이 딱, 아, 열받아도 그때 여전히 난 이지 온다고 정리해버리고 딴 데로 가버렸어. 그러니까 이게 유가부정수급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은 다른 차에 있는 것도 부정수급에 걸립니다만은 이게 뭐냐 카드를 갖다 두세 개를 발급받아가지고 이걸 아들인데 주니까 아들이 이어보는 거야. 그러니까 아들이 연 순간에 본인도 주의를 낸 거지 너무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? 그러면 유가부정수급에 또 걸리고 적발이 되고 그 다음에 보험이 끝났는데 이제 또 주의를 할 경우에 그 유가에 걸리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에. 예, 그러니까. 그래서 선생님은 건강관리 하셔야 돼요, 지금. 그 운전하시면 안 돼. 이런 경우는 콜로 하셨습니까? 뭘로 하셨습니까? 콜도 하고 제가. 원래 거래처가 많죠? 많죠. 그러니까. 운수회사에서 그렇게 일했으니까. 옛날엔 한 20개 있었는데 이 5근래는 한 6개만 갖고 와요. 고정거래처? 그러니까. 그게 이제 내려갈 때는 올라올 때만 콜만 잡아줘. 올라오고 그랬는데. 그러니까. 아이고, 참.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.